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중국에 요즘 난리가 나고 있는 정말 뭐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국에 주재원으로 가 계시는 분들 뭐 잠깐 파견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다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간첩법 때문에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그 규정을 되게 강화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모호해서 내가 도대체 걸리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과 함께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아니요, 여기저기 다 나오시던데. 자, 일단 그 반간첩법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들어보긴 할 건데, 일단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그 오후에 리창 총리를 만났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일단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그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통해서 갑자기 양국 간의 갈등 관계가 해소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 지난달 18일,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에서도 나타났지만 핵심 내용은 그거거든요. 양국이 경쟁 관계에 있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는 작년 11월 발리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그다음에 바이든 간에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위급 교류를 하자 하려고 했는데 그 정찰풍선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됐다가 다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작년에 양 정상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충돌로 비화되지 말자고 말은 꺼냈고 그래서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관리를 책임 있게 시작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국무장관 입장에서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도록 돼 있는 것들이 옐런 재무장관, 그다음에 러먼드 상무장관의 방중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거시금융,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무장관이 와서 큰 틀의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거시적 차원의 경제 얘기를 옐런 장관과 뭐 리창 총리 또는 실무 경제를 하게 되는 허리펑 부총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합의점에 도달할 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워낙 둘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역 관세 깎아달라. 그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당신들 준비가 안 됐다. 그 다음에 이 소위 반도체 규제를 하는데 중국의 고급 반도체가 들어가면 그걸 군사무기로 전환해서 미국을 겨냥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못 주겠다.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막아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게 별로 없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을 충돌은 하지만 갈등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폭발하지 않도록 막겠다. 이런 부분으로 간 거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하는 입장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분위기로 소통 루트를 쭉 이어간다.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옐런 재무장관이 리창 총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나라 기사에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특정 상황에서 이거 옐런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멈추진 않을 거다. 멈추진 않겠지만, 경제 금융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오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해석되는 거 보니까 정치랑 경제를 섞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 좋아 대만 문제 알겠어 너희 뭐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로 그 문제로 비화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자는 취지로 좀 해석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정책이 디커플링 정책이라고 네네네. 우리가 네.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디리스킹이라는 것을 블링컨 장관이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의 주요 경제인들 뭐 팀 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네. 그거가 이제 일종의 아 경제적으로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네. 이미 블링컨 장관이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국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네네. 그 이 상황에서 이 메커니즘을 이어가면서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어쨌든 협력을 하는 것이 미국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 경기도 안 좋고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동의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완전히 미국의 대중정책이라는 것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네.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네. 바로 이제 위험을 관리하면서 새롭게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핵심 부분은 정치, 안보, 외교적인 분야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더라도 네네. 우리가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좀 공간을 만들어 가보자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거죠. 네네. 그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던 분이에요. 네네. 그 미국에서 네네. 디커플링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옐런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이 부분을 통해서 경제와 산업 분야 쪽에 이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중국도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이 이어졌고 이 다음에는 이제 고율 관세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문제를 또 러먼드랑 상무장관이랑 상의를 하면서 약간 물꼬를 네네. 경제 산업 무역 분야에서는 약간 완화시키려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양국이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니 미국과 중국은 저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네. 또 일본도 지금 뭐 장관이 구매사절단을 데리고 많이 가고 뭐 자칫 또 기시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본은 북한과 정상회담 논의도 지금 이제 타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 문제도 얼마 전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때문에 복잡해지긴 했지만 네네. 새롭게 이게 미중 간의 이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가고 일본과 중국 간에 하듯이 한국도 그런 새로운 기준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도 소통 전선에 좀 뛰어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뭐 소통을 구걸하면서 갈 필요는 없지만 네. 며칠 전에 왕이 외교 담당 정치국원으로 네. 승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네. 네. 이제 외교 사령탑인데 며칠 전에 칭다오 그 네. 산동성 칭다오에서 열린 3국 포럼에 나타나서 한중일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게 분리가 정확히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뭔가 네. 그런 쪽에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노력. 다만 뭐 중국이 한국의 대미경사라든가 한미일 삼각공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중국도 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내부적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 조금 분위기는 완화될 수 있다. 해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옐런 재무장관은 어떤 것까지 하고 올 수 있어요? 그 큰 틀의 네. 방향만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세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관세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반도체 규제를 그럼 옐런 장관이 제가 그럼 대통령에게 가서 뭐 반도체 관세 그렇게 뭐 하기는 안 되는 어려울 거고요. 네네. 전체적인 어떤 협력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틀을 상호 주고받는 거에 따라서 약간 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일부 시각은
제닛 옐런 장관이 아마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누가 사줄 데가 없는데 중국밖에 사줄 데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서로 그런 게 뭐 교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소위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 상무부가 14나노 이하를 금지를 시켰고 지금 일본이 7월 23일부터 23개 품목의 소재 부품 장비를 또 규제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30나노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소재 부품들도 미국의 원천 기술을 썼기 때문에 미국의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네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좀 완화시켜달라. 이런 정도의 그림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중 간의 미국의 대중 압박이라든가 중국의 대미 저항이라든가 이런 건 사라질 거는 이렇게 해결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통 메커니즘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소위 대화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가겠다라는 게 이번 블링컨 장관, 옐런 재무장관, 그다음에 곧 있을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흐름에서 그런 걸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정도지. 이게 뭐 재무장관 입장에서 갑자기 본인이 물론 사령탑이긴 합니다. 경제 사령탑이긴 하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미국은 또 의회 국가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력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모든 법안이라는 건 다 의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방향을 잡는다면 조금 최악의 갈등 국면보다는 조금 약하게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그런 거를 원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무장관의 방중 일정은 아직은 됐죠? 아직은 안 나왔죠. 원래 그게 연속이 사실, 돼 있었죠. 근데 가겠죠. 그러니까 국무장관 갔고 재무장관 갔으니까. 원래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고요. 지난번에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중 간에 완화되는 해빙기 뭐 국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링컨, 옐런, 그다음에 이 러먼드 장관이 가면서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완화된 분위기 국면 조성 이런 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건데 사실 미국이 줄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워낙 강력하게 지금 이 공격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내렸던 고율 관세 25%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그걸 좀 낮춰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옐런 장관 혼자서 또는 옐런 장관의 목도 아니에요. 그건 상무부 소관이니까 그 러먼드 장관 혼자서 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러한 중국 측의 요구 그다음에 미국의 대중 요구 이런 것들 간에 일정한 조금이나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완화된 국면으로 간다면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게 세계 양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뭐 세계 최강국이고 이런 데서 상황을 잘 관리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여러 국가들한테 이제 분위기를 안정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를 찾는 게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이야기는 항상 좀 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자. 그 흐름 자체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 과거에 악화되었던 분위기라면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큰 진보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하려고 한다. 네.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과정의 한 길목이니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안 그래도 이제 그 조금 전에 저 이렇게 옐런 장관이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뭐 이렇게 뭐 완화되는 분위기처럼 뭐 이야기도 풀어가고 하는데 중국이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하는 행동은 되게 비판을 좀 크게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 반간첩법을 또 시행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 반간접법은 사실은 이제 모든 국가마다 이제 보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중국도 보안법을 제정했고 그 보안법을 2014년에 1차 개정하면서 반간접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다가 그거를 이번에 다시 재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반간첩법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첩 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대했냐 하면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본 거예요. 네네. 그러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저 기준이 뭐지? 그 기준이 없어요. 네네. 이거는 철저하게 중국 당국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의해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코고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주로 이제 중국의 국가 경제 기밀이라든가 이런 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올 봄에 이미 미국의 주요 컨설팅 업체 다섯 군데가 북경 사무소가 수사를 받았습니다. 예,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일부는 뭐 기능을 마비를 시켰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이게 해외로 나갔다. 그러면은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일반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이거는 중국의 국가 안전에 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간첩행위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기업인들이 특히 조심을 뭐 평소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도 자칫 잘못하면 간첩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컨설팅 회사가 왜 이렇게 그럼 또 많이 그 당했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나 이런 게 심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A 지방, B 지방, C 지방 이 부채 상황을 쫙 종합을 해 보면 이 중국 전체 경제 위기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부채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 중앙은행이 보증을 쓴 그렇죠. 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방 정부의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중국 전체 경제 위기가 온 걸로 호도하는 것도 호도가 아니고 보도하는 것도 중국 국가 행위, 국가 이익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보기엔 언론의 자유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 관점으로 그런 거고요. 네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굉장히 피곤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전 반간첩법에 의해서 네. 기업인들이 많이 구금이 되고 있고 지금도 10여 명이 구금이 돼 있습니다. 다만 네네. 우리랑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게 주로 이제 미국을 겨냥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해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네. 저 사람이 간첩으로 분류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만난 것만 해도 간첩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거를 누가 봤는데 신고 안 하면 그 사람도 간첩죄가 되는 거예요. 방조죄입니까? 간첩죄입니다. 그것도 간첩.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 사회를 통제하는 또 아주 좋은 이 소위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왜 이 대목에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네. 집행을 네.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특히 요즘 같이 한중 간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자칫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잖아요. 특히 이번 반간첩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한 30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붙은 조항 가운데 안 그래도 기고하신 글을 보니까 사이버 스파이 행위 그렇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면서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뭐 카톡으로 그렇습니다. 뭐 PDF를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보냈어요 친구한테 네. 그랬더니 잡힐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자료가 기밀 자료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안 써 있어도 안 써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 해석권을 네. 철저하게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첩법의 범위, 간첩행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중국 사법기관에서 굉장히 확대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럼 교수님 이거 있잖아요. 포드가 얼마 전에 CATL에 기술 조인트 벤처를 맺기로 했어요, 미국에다가. 네, 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아직 성산 안 됐지만 CATL이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고 기술만 이전한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뭐 보안에 위배된 그 보안에 그 치명적인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것도 그렇죠. 걸리면 걸릴 수 있고요. 사실 그런 기술들은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하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네네. 하는 것처럼 네네. 그런 것들을 통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냥 주고받다가 하면은 간첩죄로 걸릴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서로 상무부와 네네. 상의를 해서 할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그게 되지만 네. 서방기업들은 자유 사용 기업인데 네네. 그거를 일일이 검사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차이나 탈출이 네. 엑소더스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간첩법과 더불어서 또 하나 7월 1일에 또 하나 새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외관계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대외관계법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할령을 내렸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 내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안 내렸는데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대외관계법은 해외에서 다른 국가가 중국을 공격했을 때 네. 이런 법이나 이런 걸로 공급했을 때 네. 우리도 동등하게 공격할 수 상대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든 게 대외관계법입니다. 예컨대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이익을 위배했다. 예를 네네. 들어서 사드 배치했어? 네네. 우리 국가 이익을 위배한 거야? 네네. 그래서 이건 우리 대외관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A라는 법으로 대항을 해서 네네.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은 A-라는 법으로 역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대외관계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네. 외국의 공격에 대해서 동등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 법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는 중국이 이게 우리의 이익을 해치고 우리의 안전을 해치고 우리 안녕을 해치는 법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같은 형태로 보복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 공식적으로 한할령은 안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런 게 늘어난 거죠. 쓰고 안 쓰고는 철저하게 중국 사법 당국 또는 당국의 잣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뭐 만인의 평등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잣대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한테도 이 잣대를 댔으면 B한테도 이 잣대를 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잣대를 매우 다르게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센 나라한테는 슬쩍 넘어가고 네. 자기네가 뭐 더 기분이 나쁘거나 더 업신여기는 나라한테는 더 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정상적인 접근을 더 어렵게 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한테 자꾸 왜들 그러지? 한번 내가 연구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도 자료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학자들도 중국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이 구독료를 주고 열람을 하는데 지금 안 열립니다. 해외 학자들한테 이 자료 오픈을
지금 뭐 잠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막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자료 접근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거는 중국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런 악수를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반간접법이나 대외관계법이 당연히 중국은 자국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자신들을 더 옥죄는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뭐 그러니까 우리 그냥 꿈만 한번 꿔보자고요. 제가 애플 CEO예요. 행복하다 생각만 해도. 만약에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워낙 수많은 소비자층이 공고하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겠지만 제가 새롭게 중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사업가인데 그 만약에 이제 한국의 본사를 두고 중국의 지점을 그러니까 그 저기 지사를 두고 일을 하려고 해도 중국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정보를 한국 본사에 보내는 순간 이게 걸릴 것 같아서 일을 못 한다면 저는 사실 중국에서 사업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은 오히려 시진핑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우리는 외국인들의 투자 열려 있다. 그리고 많이 해달라.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공장 찾아가고 이랬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보니까 도대체 이거 그럼 그렇죠. 시진핑 원하는 건 뭐냐? 네.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해외 자본이 안 들어오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리오프닝을 선언을 했는데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또한 통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두 개가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이버 위협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때 다시 정상화 시킬 거고 네. 이 법은 매우 안전하게 적용이 되고 안전장치가 다 있으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네네. 그런데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실한 그 소위 인식이나 긍정을 줄 만한 부분이 국가 이익이나 안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그걸 피해서 쓸 텐데 그런 부분은 여전히 모호한 범위로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 이제 중국도 못 가고 뭐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다 적용하기는 어렵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기업인이나 지식인이나 뭐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시범 케이스로 관광 갔다가 사진 잘못 찍거나 뭐 이것도 걸릴 수 있어요. 네네. 정말로.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심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라는 거죠. 네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 네네. 근데 몰래 하지 말고 빼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기밀 유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업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과도기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경제도 자신들 생각대로 잘 안 가고 있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도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네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사회를 다 잡아야겠다. 사회를 확고하게 내부적으로 통제해야겠다. 이 부분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더 우선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중국은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시진핑 체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못하면 바로 반정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위 SNS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기를 다루는 게 아주 그 용이하기 때문에 이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제를 다 잡아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회를 우선 확고하게 끌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시진핑이 원하는 중국은 과연 뭐냐. 내 말 잘 듣는 경제 잘 되는 중국이죠. 그런데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사회주의 성향을 강조하는 거고 네. 사회주의 성향을 강조하는 순간 경제는 잘 안 굴러가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가면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일부 학자들은 벌써 자신 SNS에 그런 얘기 하다가 금방 또 삭제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그 중국도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그러니까 반간첩법이나 대외관계법, 대외관계법은 좀 그러니까 차치하더라도 반간첩법은 물론 그 산업을 본인들의 통제 아래 두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 통제용으로 좀 맞습니다. 그게 그, 그리고 실제로 그 해외 특파원을 만난 네. 중국 내부 사람을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구속을 시킨 케이스도 있어요. 아,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참 그. 중국에서 이런 상태에선 사업하기 진짜 힘든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옐런 장관 갔고 그 다음 수순이 좀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화해 분위기는 맞지만 아직 실제로 기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와 함께 반간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